자연이 건네는 거대한 손짓, 그곳에 몸을 맡기면 오감을 자극하는 이국적 풍치, 그리고 다채로운 삶의 풍경. 이 모두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1600km에 달하는 긴 국토, 그 길목에서 마주치는 열대우림의 생명들, 그리고 수천 년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 오래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인도차이나의 별천지,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독특한 지형의 나라입니다. 남부 호치민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 해변이 아름다운 해안도시 무이네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출 뒤 펼쳐지는 이곳의 자연은 아주 놀랍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도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붉은 모래사막, 베트남에 사막이 있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유일하게 사막을 볼 수 있는 무이네. 그 비밀은 무이네만의 독특한 지형에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렇게 이 지역에는 그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이 중심축을 이루는 그 높은 쯔왕산맥이라는 산맥에 막혀서 그 바람이 오지 못하고 이쪽으로는 건조한 바람이 돼서 붑니다. 그래서 역시 우기철에도 이쪽은 건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서 이 지역은 사막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바다와 사막의 공존, 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 제 베트남 여행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오자이와 쌀국수로 친근한 나라 베트남. 하지만 오늘은 익숙한 이름 뒤에 숨어 미처 알지 못했던 베트남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베트남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꼽히는 무이네.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휴양을 즐기러 이곳 무이네 해변을 찾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을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건너편 마을로 향하던 길. 사람들이 줄줄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에서 낚시 중인 강태공들입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입질을 받았나 봅니다. 들어간다. 그런데 낚시 도구가 페트병입니다. 찌나 바늘 없이 페트병만으로 고기를 잡는 낚시.
미끼는 더 특이합니다. 그냥 밀가루입니다. 그냥 밀가루예요. 아하, 밀가루를 그냥 타가지고 하면은 고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항 같은 거 같아요. 이 미끼를 그 페트병 안에 두면은 그 페트병 안으로 그 미끼를 물러 들어가면은 그걸 그냥 들어올리는 그런 낚시법 같습니다. 무인의 사람이라면 한 번씩 꼭 하게 된다는 다리 낚시. 까도이, 까도이, 아 도이라는 물고기라구나. 무심코 지나쳤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무인의 숨은 이야기거리입니다. 이쪽은 또 커다란 그물이 있습니다. 다리 낚시터 바로 뒤편에 신기한 그물이 또 있습니다. 내렸던 그물을 들어올리자 희한하게 생긴 배 한 대가 나타납니다. 가까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와. 저를 위해 그물 주인께서 배를 끌고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잠깐만, 예, 여기 앉아요. 예. 어, 이게 바구니 배가. 예. 마치 바구니를 타고 가는 기분. 배의 이름도 투엔퉁. 바구니 배란 뜻입니다. 무인의 전통배 투엔퉁은 노를 뒤에서 앞으로 밀지 않고 신기하게도 앞에서 만졌습니다. 내가 대신 하지 이것 좀 해볼까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 내가. 저쪽으로 해서 가면 돼? 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네? 하면서 막 이쪽으로. 이게 저지긴 저지는데 방향하기가 이쪽으로 한번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하고, 이쪽으로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너무 동그래가지고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게 잘 갑니다, 그래도. 사실 처음엔 조금 불안했는데요. 이젠 제법 재밌습니다. 자완, 신자완. 가족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땀시 가족. 자, 야 지금 올리시네. 막 올리는 것 같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그물을 올려야 하는 운전대 작업은 힘 좋은 큰아들의 몫입니다. 그물이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면 배를 타고서 고기를 걷어와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투엔퉁 위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땀씨가 도맡습니다. 몇 마리가 부득합니다. 그물 가장자리로 고기를 몰아 배에 털어내면 작업은 끝.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이라 이 어업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큰 것도 있고 몇 마리 잡았네요. 무인의 전통 어법은 어떤 원리일까요? 저라는 장식이군요, 이게. 그러니까는 mình bắt theo cái con nước khi nó chảy lên thì mình ngăn phao ở trên mình bắt nó chảy lên. Còn hay nước nó xuống thì mình đem cái phao ngăn ở dưới nước nó chảy lên chảy xuống thường xuyên á. 힘도 덜어 드릴 겸 저도 한번 운전대를 잡아 봅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거 발로 이렇게 아 발로 발에다 힘을 주니까 조금 자 올라갑니다. 고기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웬일인지 빈금을 뿐입니다. 아, cái tháng 10 âm lịch là bắt nhiều cá là cái cá mùa đó là do gió mùa đông bắc á, bắt thổi dời con cá đó ở ngoài biển á nó lại vào trong đây rồi mình mới đánh bắt được. Chứ còn nếu mà mấy cái tháng kia là con cá đó nó không có vô đây được. 땀 씨의 부인이 집에 잠시 들러 뭔가를 챙겨왔습니다. 아, 스승 가지고 오셨네요. 아. 조리시설이 따로 없는 오두막에서 이 작은 화로는 요긴한 조리도구입니다. 땀 씨 가족은 갓 잡은 생선을 언제나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노릇노릇 생선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일미입니다. 아 맛있네. 직접 싱싱한 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막 잡아 올려가지고 이거 한 입 해 먹으니까 뭐 아주 꿀맛입니다. 응원. 응원. 이번에 응원. 이건. 꿈이 멈는 모습 그대로. 낯선 여행자를 반겨준 어부가족.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땀 씨 가족과 헤어져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피싱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민 2만여 명이 살아가는 소박한 어촌 마을. 그런데 웬일인지 바닷가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새벽에 조업 나갔던 배들이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얕아 큰 배는 될 수 없어 이곳에선 바구니 배가 운반선 역할을 대신합니다. 바구니 배로 실어 나른 물건들이 하나 둘 도착하면 바닷가에선 곧바로 즉석 경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이 좀 적습니다. 까나 있단지? 까나옹?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양이 부족하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무래도 흥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생동감과 활기 넘치는 어시장의 풍경. 베트남인들의 삶을 곁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인의 오천의 정감어린 풍경. 어시장을 뒤로하고 마을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신자오 안. 자오. 야, 이것을 바구니 벨 만들고 있구나. không cái cây tre này nói chung nó cũng dễ tiện là làm đương cái tiền thúc này cũng được rồi đương rổ cũng được cái rổ mà người ta bưng tay ra chợ người ta bán đó bỏ cá vô đó người ta ra chợ ta bán nó cũng đơn giản lắm cây tre này nó thông dụng lắm làm bất cứ làm cái gì cũng vẫn được đó. Cây tre có thể người ta làm hàng rào hay là làm những cái chuồng gà hay là những cái chuồng bất cứ cái chuồng gì đấy. 아, 이게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진짜. 와, 그렇게 무겁진 않네. 이렇게 땅에서 보니 크기만 컸지. 투엔통은 영락 없는 바구니입니다. 여기다가 뭘 이렇게 발라요. 굉장히 가볍고 배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대나무 바구니 배를 만들어 왔다는 투엔통 장인 웅웬 반빈 씨. 그는 아직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 소똥이네. 예, 소똥 됐네. 아, 소똥이. 아. 이 소똥은 바구니 배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아, 얘는 vô mấy cái lỗ này nè, nó kín nè. Nó không còn cái lỗ nữa nè ha. Lỗ nó còn. Ra nè. 소똥이 방수 기능을 하는 것이란 얘긴데요. 참 놀랍고도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소니 nó có cái độ nhuyễn và đồng thời là nó có chất nhựa mình bám vào đây á, là mình phơi nắng á, là khả năng là nó dính cứng ngắc luôn nó không có rớt ra nữa rồi mình bôi cái chất dầu lên là để chất dầu để cho nó chịu cái mặt phong bờ này nó sau này mình đi nó khỏi chốc đấy.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똥이 마르면 그 위에 야자수 수액과 송진을 섞어 발라 한 번 더 꼼꼼하게 코팅해 줍니다. 막 cũng cỡ 7 ngày. Dụ như cái thúng nhựa thì nó đỡ một cái là nó không có chét dầu như mình. Nó không có vô nước. Bởi vì là lúc trước mình làm thì coi như là 100 cái đi, một năm 100 cái đi. Thì sau này còn được có 70 cái. Nó giảm hết 30% rồi. 발밑으로 흐르는 황토빛 물. 무인의 깊숙이 숨어있는 땅의 속살. 그 흔적입니다. 이른바 요정의 샘으로 불리는 계곡 안쪽으로 가기 위해 현지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놓칠 수 있는 요정의 샘. 구석구석을 제대로 보고 느껴보려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붉은 모래가 쌓여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계곡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여기가 바로 야, 여기 그 이 석회암 지형이 막 교과서처럼 펼쳐집니다. 이 아래 이 하얀 돌은 이게 석회암이고요. 이 위에 빨간 흙은 이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라는 것은 물에 녹기 때문에 용식되기 때문에 이 용식이 안 되는 성분, 다시 말해서 철 성분이 물에 안 녹거든요. 그 철 성분이 주로 많이 남게 되고 이것이 녹이 스르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그 흙이 저 흙이에요. 아, 참 뚜렷하게 잘 나타나죠. 아, 교과서입니다. 이걸 찍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
오랜 세월 물과 바람에 씻겨 만들어진 천연협곡. 인간의 손길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걸작입니다. 협곡을 따라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자 시원한 폭포음을 쏟아내는 폭포 하나와 만납니다. 이 폭포는 요종의 샘 입구에서부터 협곡을 골고루 적신 바로 그 발원지입니다. 야, 저 송아지 좀 봐, 송아지. 이거 손을 또 탈 수도 있어. 조심해, 조심. 야. 폭포에서 마주친 뜻밖의 만남. 새 아이는 남매입니다. 빠오? 아, 빠오, 김. 그런데 이 외진 빠오? 곳에 웬일로 온 것일까요? 아, 빠오. 야, 임병아, 동물, 내 태양 나 비유. 얘기 나누기 무섭게 첫째 야미 맨손으로 척척 나무에 오릅니다. 야, 정말 잘 올라간다. 어? 5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야미, be careful. 어느새 맨 꼭대기. 소년이 능숙한 솜씨로 야자 열매를 따 떨어뜨립니다. 오케이. 야. 내려올 때도 거침없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아이고. 대견하네. 오케이. 어디 좀 봐. 손 좀 봐. 손 좀 봐. 이게 비록 손은 까매졌지만 대신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열매를 제게도 나눠줍니다. 아, 시원하다. 아이고, 고마워. 까막미우. 요정의 샘에 올라오니까 정말 요정들이 있고 정말 요정의 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의 샘을 제가 먹었어요. 야, 얼마나 예쁜지. 딴비에. 아, 이거 참 예뻐. 딴비에, 딴비에. 다시 찾은 바닷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바구니 배가 해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아, 여기 된통 대나무 배들이 여기 있습니다. 신짜오 안. 아, I'm Kim. It's Kim. 안던지. 정모. 정모. 모. 미스터 모. 무인의 어부. 무어이 씨. 그는 매일 이 바구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짜이, 미스터 부이, 건짜이. 아, 이렇게 이 조그만 소년이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구나. 기특하네. 저도 함께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야.
야. 그런데 바다는 처음이라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 이게 대나무 배가 이게 물이 안 들어올까 봐, 안 들어올까 겁나네 이거. 물이 들어올까 봐. 배가 뭍에서 멀어지자 파도가 거세게 일렁입니다. 겁먹은 저와는 달리 이 바닷가 소녀는 어쩜 이리 더 덤덤할까요? 거친 바다가 이 어린 소년을 강인하게 키우고 있는 걸까요? 이윽고 바구니 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무어이 씨가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저도 졸였던 마음을 바다에 풀어놓습니다. 출렁거리긴 하지만 이 바깥에 파도 치고 이 안은 그래도 좀 아늑한데요. 아늑한 느낌도 있습니다. 바다에 나온 지 한 시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그만 물이 차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물이 약간 차는데 원래는 이게 방수가 완전히 되면 이렇게 안 차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새는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끌면 사고가 날 수 있어 결국 철수하기로 합니다. 풀어놨던 그물도 서둘러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빈 그물뿐. 아무리 조업 시간이 짧았다지만 이건 좀 너무합니다. 하지만 매일 바다로 향하는 어부의 마음은 다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실망 대신 바다를 향한 희망을 품습니다. Thank you. Come on, Mr. Moy. 힘들어. nhưng mà có bữa có bữa không mà hay mà có thì đem về ra chợ bán rồi nó là nhiều tấu nhiều còn canh này thì còn hai con thôi nhưng mà cũng vẫn đi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 어부 부자에게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아, 여기가 집이로구나. 집 예쁘다.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집. 무인회와 참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진짜 아오지. 진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식사 전 무어이 씨의 부인께서 집안 구경을 먼저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어머님, 네, 매점, 아, 시어머님이시네요. 아, ông bà mình phải ngồi trước cái lễ cửa cửa cái. Lúc nào mình phải ngồi trước cửa cái vô là phải ông bà phải ngồi đối diện là cửa cái. Phong tục là như thế. 매일 밤 이 제단 앞에서 어부의 아내는 무엇을 간절히 빌고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매일 바다로 향하는 무어이 씨. 그가 거친 파도와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냐. ông sống tốt. Đối xử với vợ con được. Cưng vợ mà cưng con luôn. Ngó ngủ riêng chứ mà hạnh phúc lắm.
오늘 저녁 식사의 메뉴는 무어이 씨가 새벽에 잡아온 생선. 튀긴 생선 위에 뿌리는 이 빨간 양념의 재료도 무어이 씨가 직접 잡아온 물고기로 만들었습니다. nước mắm nam là cá cơm mình đem vào đi biển rồi đem rồi muối vô cái hũ là muối cá và muối rồi để 6 tháng rồi nước mắm nó chín rồi mình cứ múc vào những chai rồi.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술 열대 과일로 담근 과일주입니다. 아, 또이 허, 아, 허리에 좋은 이게 술인 모양이네. 아, 즉석해, 즉석해. 응원, 응원, 응원 이유. 절 위한 대접,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응원, 응원님.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를 후한 대접에 그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까먼 이 소박한 이 어부네 집에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런 밥상을 받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원 언니. 네. 거친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무인의 사람들. 화려한 휴양지 뒤에 숨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 사소한 일상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채울 순 없어도 묵묵히 삶의 기쁨을 실어나르는 배. 이제 베트남 하면 이 정겹고도 소박한 배가 함께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곳은 역시나 발들이는 곳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의 자연. 그리고 그 품에서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 베트남 여행의 참맛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숨은 이야기를 찾아 이제 바다가 아닌 산으로 향합니다. 배낭 하나 메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른 지 20년. 하지만 제게 베트남은 아직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은 미지의 땅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최북단, 중국과 마주보는 까오방으로 향합니다. 해발 1000m. 예로부터 산세가 험해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
자연스레 오지가 된 곳. 까오방원 가는 길 내내 험한 산길의 연속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소와 같습니다. 북부지방의 할롱베이나 그 주변의 땀국이나 뭐 이런 데가 이 석회암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지역에 못지않은 아주 꾸며지지 않고 아주 자연 그대로의 아주 수려한 석회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10시간을 달려온 길. 이 길 끝엔 보다 더 진기한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회방꾼이 그 앞길을 막습니다. 예. 네. 이상한 사람이. 저 네가 주인이지. 반적폭포 주인인가 봐요. 반적폭포. 제가 까오방에 온 이유인데요. 주변을 압도하는 웅장한 폭포 소리. 높이 53m의 그 폭이 자그마치 300m에 달하는 반적폭포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주 앙험합니다. 반적폭포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덕천폭포,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국경을 사이에 두고 3분의 2는 중국에, 또 3분의 1은 베트남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신짜옹, 신짜오. 폭포 아래에서 뱃사공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까오방이 고향인 그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뗏목을 몰고 나와 폭포 곳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물줄기. 강 오른편으로 향하자 중국적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건너편의 저 곳은 중국 최남단의 광시성입니다. 여기부터 중국 땅인데. 저기 잠깐만 갔다 와도 안 돼요? 아, �ây giờ bên này là của Trung Quốc. 네, 중국. 네. Việt Nam mình được phép đi trên nước nhưng mà không được phép xuống bên đất Trung Quốc được. Và hai bên là quốc gia quy định rồi. 멀리 중국인들이 보이네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만이 어떤 경계도 없이 자유롭습니다. 폭포유람을 막 끝내려던 차, 뗏목 한 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분들 역시 관광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까오방 주민들인데요.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을 모두 상대하다 보니 물건이 참 다양합니다. 담배. 이게 외제 담배도 있고. 왜 이거 베트남? 이거 베트남. 아, 아. 이 중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따로 있답니다. 베트남 동전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커피. 많은 hàng là toàn là người Việt Nam không thôi. Trung Quốc không có đâu. Trung Quốc là nó có mảng to đây này, chống cách du lịch lên lên bờ đây này. 저도 중국 물건 하나를 골랐습니다. 에모이, 담배, 담배. 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땅.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둘이 아닌 단 하나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의 최북단, 까오방을 떠나 중부고원의 삶을 만나러
중부 산악지대인 잘라이주로 향합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빠져나와 이제 막 국도로 진입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수많은 화물차가 도로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뭔 일인가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혀있나. 까오방을 벗어나려면 아직 한참인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 자초지정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도로변에 휴게소가 있어 찾아가 봅니다. 사고 난 차량이 곧 수습된다니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가게 주인께서 잠시 머물러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기를 채울 따끈한 음식도 내주셨는데요. 직접 농사지어 수확하신 옥수수라니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부드럽고 저 아래 더운 동네에서는 이 옥수수가 안 되는데 산악 지역이니까 이게 조금 시원하고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옥수수가 많이. 친절한 가게 주인 덕분에 편히 앉아 소식을 기다리던 그때 조금씩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향할수록 길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사탕수수 등 아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눈에 띕니다. 비로소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나일라까이지. 껌람. 껌람. 아, 쌀밥 밥이네 밥. 네? 껌. 껌. 대나무 구멍 안에 든 밥. 어떻게 먹나 궁금했는데 바나나를 까듯 일일이 대나무를 쪼갭니다. 까먹니우엉. 엉바. 떡처럼 쫀득해 보이는 찹쌀밥 안에 땅콩을 넣어 구웠다는 대나무밥. 실제로 먹어보니 생각보다 더 고소하고 씹는 맛도 무척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음식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답니다. 어머니요, 제니 문이요. 장래밥 안 해로 해라, 넣 뜬나요. 그렇게 또 조기에는 넣 칵, 그렇게 넣 발 넣. người ta mang đi làm quà nó toàn ở Hà Nội nó mua nhiều lắm. Chúc ba mà nhiều hả? Chúc ba mà cơm làm, chúc các cháu đi nha. 리언 할머니와 헤어져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의 허리 잘라이주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000여 미터에 이르는 고원 산악지대엔 주류민족에 밀려 자신들만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베트남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잘라이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난 건 수십 마리의 소떼를 홀로 몰고 가는 아이. 그 모습이 참 기특해 보입니다. 몇 살이야? 10.
10살이네요. 아, 10살짜리 람이 이렇게 큰일을 하네. 척박한 산악지대의 환경이 아이를 일찍 철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목동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마을로 향하는 길. 뜻밖의 풍경과 마주칩니다. 드넓게 펼쳐진 커피나무 농장인데요. 11월 수확을 마친 나무마다 커피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야, 향기롭다. 무슨 저 자스민 향기가 납니다. 자스민. 아주 짙은 자스민 향기가 나는군요. 아. 커피 농사는 중부 고산족의 중요한 생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이 토질은요, 붉은색이죠. 이런 붉은색의 토양은 라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고온다습한 기후하에서, 열대기후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라테라이트 토가 분포하는데요.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철이나 알미늄이 물에 안,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집적되게 됩니다. 그 철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라테라이트 토양에 이 커피들이 이렇게 재배되는군요. 아주 커피 향이 그윽하게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꽃 향에 취한 것도 잠시. 곧이어 마을에서 들려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을 광장에 잔뜩 모인 주민들. 이들은 베트남 54개 소수민족 중 6대 소수민족 중 하나인 바나족입니다. 과거 중국, 티벳 쪽에 밀려 이곳 중부 산악지역에 정착했다고 알려진 바나족. 새해를 맞아 부족이 모두 모여 한바탕 축제를 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낯선 건물이 하나 눈에 띕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 정착했을 때부터 사용한 전통 가옥이라는데요. 그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자옹. 과거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나 사냥을 나갈 때 전사들이 모여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했답니다. 한마디로 바나족 사람들이 함께 대소사를 치르는 화합의 장소인 셈이죠. 바나족 조상들은 그 흔적을 대들보에 그림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그림은 뭘까요? 바로 바나족 사람들, 그 신앙의 흔적인데요. 건기엔 부족하고 우기엔 재앙이 되기도 하는 물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뱀이나 용은 물을 상징합니다. 이쪽 이 문화권에서.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족인데 여기 이 가운데 제일 중앙에 이 호리병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호리병도 물을 이렇게 담는 그런 호리병이 중앙에 위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단이 자리하는 그런 위치인데요. 그래서 이 바나 부족이 물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새해 맞이 축제로 떠들썩하던 바나족 주민들이 하나 둘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서 마을 회관 앞에 다시 모여듭니다.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추장님도 전통복장 차림입니다. 곧이어 전통악기로 연주까지. 마을에 또 특별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바로 절 위한 환영식이랍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자옹. 예로부터 산지에 고립된 채로 살아온 다나족들은 손님을 접대하기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교통이 좋아진 오늘날에도 이들은 마을에 외지인이 방문하면 부족의 오랜 전통 그대로 환영식을 열어줍니다. 음악과 춤 외에 외지인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술 대접. 옥수수와 쌀로 비둔 술에 긴 빨대를 꽂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추장님이 술독을 가득 또 채우십니다. 날이 새도록 손님과 부족들이 번갈아 마시던 전통을 그대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 저 그리고 추장님 차례까지 끝나자 환영식의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저의 방문으로 시작된 한바탕 축제이지만 주민들이 더 흥겨운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판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모습이 아주 흥겹고 즐겁습니다. 그 어디서 이처럼 거한 환대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까먼, 예, 예, 까먼, 까먼 니옹, 까먼 니옹. 누가 되었든 자신들의 땅을 찾아준 이라면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반하족과 함께한 즐거운 첫 만남의 시간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반하정 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많던 주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회관 앞이 아닌 마을 안에 모여들 계십니다. 장정 여럿이 돌투성이의 땅을 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새해를 맞아 꾸잉장 할머니네 집을 옮기기로 한 것인데요. 이곳에서 이사는 집을 통째로 옮기는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총동원됩니다. 여기서도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소란스러운가 싶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지붕을 날르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흔한 기중기나 굴착기가 없기 때문에 이곳 마을에선 지붕 해체 작업부터 이동까지
모두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합니다. 지붕 해체가 끝나자 주민들은 일제히 새집터에 매달립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는 힘든 일인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습니다. 남녀네 이거에 더 남녀 거기 기는 낭낭녀다. 나 평평 똥낭대 유해. 또 한쪽에선 모두 모여 음식장만이 한창입니다. 예로부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온 이곳 바나족 사람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함께 해결합니다. 새참으로 먹을 음식 재료들을 주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도 오랜 전통입니다. 하지만 큰 행사에 빼놓지 않는다는 이 요리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공사가 이제 좀 끝이 나려나 봅니다. 새 집의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준비한 음식도 다 완성돼서 바나족 여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한자리에 차려냅니다. 열심히 땀 흘린 뒤에 다 같이 모여 먹는 새참. 여럿이 어울려 먹는 맛이 최고인 건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오랜 시간 정을 나눈 친구이자 이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나라 옛날 그 울력이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같이 가져와서 같이 그 요리를 해서 먹고 그다음에 힘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작업입니다. 오전에 해체해 놓았던 지붕을 새 집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사할 때 세관만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에선 집을 통째로 옮기는 이 모습은 참으로 낯선 광경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바나족 가옥들은 조립하기 쉽게 설계돼 있습니다. 홍수나 재난에 대비해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사히 이사를 마친 할머니, 함께해 준 이웃들 덕분에 할머니의 올해는 기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물을 이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바나족이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중부의 산악지역은 예부터 다른 지역보다 건기가 길어 요즘 같은 건기철엔 어디나 물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반대로 우기엔 비의 양이 많아 피해를 입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물은 대대로 경외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이 나무 말뚝이 아주 멋진네. 마을을 좀 더 돌아보던 중 한눈에도 티없이 맑아 보이는 반하적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오 자오. 야, 너 모자 멋있다. 어? 이거 나하고 바꿔 써봐 한번.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야, 이거 멋진데? 이 모자 멋진데? 멋지지? 멋지지? 야, 잘 탄다 이거. 아저씨, 아저씨보다 더 커. 커. 아, 참 뜻하게 타고. 외지인을 보면 겁을 먹거나 경계를 하는 보통의 산골 아이들과는 달리 반하적 아이들은 저를 봐도 전혀 스스럼이 없습니다. 아마도 늘 반갑게 손님을 맞는 반하적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란 까닭인 것 같습니다. 아, 이뻐라. 이 집이야, 이 집? 길에서 만난 아이를 따라 아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반하적 가정을 방문한 건 처음인데 집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바닥에서 1m가량 띄워 습기를 막고 야생동물이나 벌레의 침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실자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김. 예고 없이 찾아갔는데도 그릇씨 부부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담긴 호리병 하나를 제게 건네십니다. Come on, you. 아, 이게 물인가요? 어? 넙? 물이 귀한 반하족은 집에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의미로 물을 먼저 대접합니다. 아, 시원하다. 가만히요. 아, 박인데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게 뜨암 라거이 내게 과거에 과거에 이게 덴덴에 뭐라 이렇게 답라 라이 성 모이 뭐라 이렇게 남 뿐 라게 뿐 유이 늑어 là một tháng hai tháng là được rồi. 통풍이 잘 되도록 바닥과 벽을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로 뻥 뚫린 한 공간에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부엌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함께 딸려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그룹씨 부부가 집을 나서는데요. 이곳 마을에서는 요즘 농한기에 해당하는 겨울이지만 할 일이 있답니다. 이곳은 부부가 가꾸는 텃밭입니다. 요즘 밭에선 고구마같이 생긴 이 뿌리 식물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룹씨 부부뿐 아니라 반하족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다는 뿌리 식물 꼬마이.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물이랍니다. 뭐지? 뭔가 다. thì làm bánh treo. thế này, như thế này nhá. thì lại cái mặt nó là đừng có bè mặt mặt nó bè là không lên được ấy, không mọc được ấy thì bỏ như thế này. để cuốc phải không? thì lại cái lại nữa. phải mai mốt nó có mưa xuống nó lên. 척박한 땅에서 특별한 재배 기술 없어도 잘 자라는 꼬마이는 고산지의 주민들에겐 말 그대로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다시 찾은 마을 광장. 3일간 계속된 새해맞이 축제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올 한 해의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척박한 땅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이
미소를 잃지 않고 순박한 모습이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 그 하나하나를 품고서 저는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국경도 허무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베트남 최북단의 국경지대를 떠나 어렵게 찾아간 중부의 산악지대. 그 척박한 땅의 주인 바나족에게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군 베트남의 숨은 저력을 만나러 갑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낙원이 되는 곳. 여기는 베트남의 다시 일어서는 힘, 건저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보고 즐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눈과 발이 아닌 피부와 가슴으로 느낄 때 비로소 여행은 더욱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트남 여행. 오늘은 까오방에서 시작합니다.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그림 같은 풍광들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무려 10시간, 수도보다 중국이 더 가까운 국경 도시 까오방에 도착했습니다. 길도 교통도 열악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 까오방에서 유일하게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 영토의 끝임을 알리는 이 국기를 지나면 곧 모습을 드러내는 그곳. 바로 중국과의 국경에 펼쳐진 국경시장인데요. 현재 60여 채의 간이 상점에선 매일매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물건은 중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빵승. 그것도 뭐 그런 이게 벌써 뿌리네 이게. 어?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어. 아 맞아. 국경지대만이 줄 수 있는 이 시장의 매력은 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베트남 땅 왔다가 중국 땅 왔다가 베트남 땅 왔다가 중국 땅. 근데 이게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저기 저 빨간 금이 있긴 있네요. 저기서 바닥에 그어놓은 빨간 선 아주 재미있는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국경선이라는 것이 커다란 강을 국경으로 한다거나 혹은 높은 산을 경계선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에다가 이렇게 국경선을 그은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벽을 만들기보다
조화를 통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어디가 중국이고 어디가 베트남인지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류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곳. 국경시장은 한마디로 자유무역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이국의 장소에서 반가운 목소리를 하나 만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흥영광에서 할빈에. 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분은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네요. 이게 사탕. 아. 아. 공개 입고 없잖아요. 그 월남에 왔으니까 가봐. 그 월남쌤이죠. 월남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다 싶어 함께 국경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남깁니다. 어, 네, 라카드면. 1, 2, 3, 쇼이샤. 오케이, 되라. 오케이. 네, 되라. 국적도 경계도 무의미해지는 이 평화로운 공간은 오늘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류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서 여태 비극을 겪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좀 추구해야 되는 풍경이 이렇게 국경에 상관없이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까오방은 분쟁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1979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일어났던 중국과의 중월전쟁 당시 접전이 벌어지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시장을 떠나 도착한 한 마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도로변을 따라 즐비한 대장간.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칼을 비롯한 농기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전쟁을 겪는 동안 무기를 만들어냈던 이곳 마을 사람들 때문에 대대로 쇠를 다루는 대장 기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쇠를 치는 매질 소리에 이끌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짜오바. 안녕하세요. 신짜오. 일하시네. 대장간 안은 땀과 열기로 가득합니다. 절대 박자를 놓치는 법 없이 무거운 쇠망치를 내리치는 부부의 호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단하시네. 주민 대부분이 대장장이인 이곳에선 여자들도 그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손은 한번 어떠세요, 손은? 딱딱해. 왜안 이쪽이 딱딱해요. 러웅월젠 씨 부부는 거의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 물건도 대장장이의 노련한 솜씨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을 통해 나가는 모든 제품들엔 부부의 땀과 손때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쇠로 두드려서 만든 우리 주변에서 변하는 것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때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 부부는 제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유의 것을 찾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찾아 남부 호치민으로 향합니다. 하노이에서 비행기로 2시간. 면적은 서울 3배에 달하고 인구는 1000만에 가까운 베트남 최대의 도시. 호치민은 베트남의 발전상을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역시 호치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군요. 육로와 항공, 해상교통이 고루 발달해 베트남 남부 여행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여행은 이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리에서 그 여행자들이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 또 어디에선가 도착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마음이 설레입니다. Hello. 20년 전 제가 첫 베트남 여행을 시작했을 때도 이 여행자 거리엔 많은 여행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골목골목이 이러한 거리가 형성이 돼서 조용한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골목에 숙소를 잡고 조용히 자유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베트남을 찾았던 저는 이 거리에서 현지인 친구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 hello, Miss Kim. Yeah, long time see you. How about your wife? Fine, thank you. Yeah, very happy. 처음 여행했던 분들이 기억에 아주 지금도 아주 그 여행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그때 만난 20년 전에 만난 분이 지금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Yeah, his child is very good. He's 17 years old. 아, 17 years old. This one. 아, he is. Yeah, he is my son. And sometimes Saturday. 초보 여행자였던 저에게 티엔 김 씨 가족은 낯설기만 한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My husband very happy. Okay. Yeah. Okay, see you. Bye. See you. Thank you. Ah, it was nice to see you. Okay, yeah. 담비엔. Okay, thank you. See you. 아, 너무 반가웠네. 네. 골목을 빠져나온 그때였습니다. Hello now. Hello now. Nice to see you. Long time to see. Okay. 오토바이 택시 세움을 모는 저의 또 다른 베트남 친구입니다. 뭐 여기에 늘 있는 분들은 늘 계시니까 이렇게 가끔 이분들이나 오토바이 타고 시내 여행도 하고 그러죠. 오케이, 오케이 나요. 나 이 색깔 좋아해. 오랜만에 다오 씨와 함께 오토바이 시내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서민 두 명당 한 명꼴로 탈 만큼 베트남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그 행렬에 섞인 채 달리는 기분은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경험입니다. 30분에 걸친 호치민 시내 투어 끝에 다오 씨가 절 내려준 곳은 호치민 시내의 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건전은 거리는 가까워도 가는 길이 쉽진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뱃길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베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이
바다와 만난 지점에 위치한 삼각주 섬이기 때문입니다. 배로 약 10분을 달린 끝에 드디어 최종 목적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해발 2m 내외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색지대. 건조에 설레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호치민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여행자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조의 첫인상은 언뜻 보아선 평범한 어촌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비면 누빌수록 숨은 자연과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조 연안에 자리한 울창한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는 초입길. 이 작은 모터포트를 타고 가면 가장 건조다운 풍경과 모습들이 가감없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8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 원시 자연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정글은 과거 베트남인들이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숨어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베트남 전쟁 때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굴로 유명한 구찌하고 그다음에 이 일대하고 게릴라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펼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보다시피 맹글로브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로들이 거미망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게릴라전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그런 지형입니다. 지금은 건조의 여행 코스로 관광객들을 맡고 있지만 이 길은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베트콩들이 목숨을 걸고 오갔던 길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들이 숨어서 작전을 짜고 운신했던 장소인데요. 훗날 베트남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그 어떤 베트남 시인의 시가 한편 생각나는군요. When I think of Vietnam, I don't think of a war. When I think of Vietnam, I don't think of napalm. When I think of Vietnam, I just think of Châu Đô when I grow up. 이 xưa là năm 1968 thì bị giải Mỹ nó giải chất độc hóa học. Chất độc da cam nó hủy diệt rừng. Ở đây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thì cái năm đó là người ta mới huy động nhà nước mới huy động trồng rừng. Tức là học sinh thì mới phân bổ, thí dụ mình là học sinh lớp 5 thì mình được là thí dụ mình tổ chức đi trồng rừng. Đó là người được 1 kg, thí dụ học sinh thì 1 kg hột lấy ở từ dưới miệt dưới lên 1 kg hột.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생명이 뿌리내려 살아가던 곳. 10년간의 전쟁은 낙원을 폐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파괴됐던 땅은 베트남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마침내 되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일궈낸 사람들. 그들의 저력이 새삼 놀랍기만 합니다. 기적처럼 되살아난 천연요새. 정글 탐험을 계속하던 그때 저 멀리서 뭔가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열대우림에 강가나 해안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진 긴꼬리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녀석들이
호의하듯 제 주위를 에워쌉니다. 나한테 무슨 냄새 나나 봐. 막 맛있는 냄새 나나 봐. 내 거 자꾸 열라고. 야, 내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숲에 아주 작은 개체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동물 보호권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지역에 현재 한 이 긴꼬리 원숭이가 한 천여 마리 이상 이렇게 지금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섬엔 원숭이 외에도 정글이 제공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정글 수로에 숨어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바로 이 대형 악어입니다. 와일드한 천연 그대로 같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악어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이거 무서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먹이를 던지자 악어가 숨어있던 야성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아니 바위같이 그냥 가만히 돌덩이 바위 덩어리같이 가만히 있다가요 엄청난 순발력으로 그냥 먹이를 확 덮치는데 아 정말 그 야성의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야 정말 무섭네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자연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건저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시가지가 형성된 건저 마을을 둘러볼 참입니다. 주민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곳은 매일 아침 건저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새벽 시장입니다. 아침을 서둘러야 하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이곳에선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시장길만 겨우 면한 주민들이 서둘러 향하는 곳은 바로 시장 뒤편에 자리한 작은 산책장입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건저 주민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신자원. 신자오지. 땡큐. 까먼 니우. 저도 함께 길을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자오. 신자오. 동행을 허락해 주신 이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매일같이 갯벌로 나간다는 어부가족인데요. 오늘은 저까지 모두 10명이 뭉쳤습니다. 배를 타고 달린 지 10여 분이나 됐을까요? 습지가 나타나더니 곧이어 가족들이 하나둘씩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섬 남쪽의 이 맹글로브 숲이 오늘 가족들이 함께 일할 작업장입니다. 갯가에 배를 세워두고 갯벌로 향하는 가족들.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과 달리 아, 이게 아주 뻘이 아주 저 늪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발이 쑥쑥 빠져들어가는 게 마치 뻘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아 어찌나 겁신하던지요. 다행히 첫째 응애의 도움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 갯벌보다 훨씬 더 수렁으로 막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잘못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늪지대처럼 이게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메콩강이 베트남의 남동쪽을 흐르는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만들어낸 삼각주섬. 때문에 건조엔 넓은 습지와 갯벌이 곳곳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들어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점방준 씨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긴 갈고리를 넣어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데요. 어른 주먹보다 큰 돌개가 잡혔습니다. 아. 야, 이게 돌개. 돌개입니다. 아. Nó có đồng mà. Nó đồng mà ra là dấu. Cái dấu là cái dấu cái này nè. Như dấu nó que nó bò á là cái những cái que này. Đấy cái que này nó bò. 이 발 자국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갯벌 한쪽에선 캐는 족족 뭔가가 잡혀 올라오는데요. 조개입니다. 수심이 얕은 갯벌에 구멍을 파고 살던 것들이 썰물 때 걸려든 것입니다. Mình nó nơi sống một mình là bắt chép, bắt cua, bắt nha. Giờ mình bắt ốc. Nói chung là đủ thứ các con nào mua là người ta bắt được. Bắt được để làm gì ạ? Bán, bán hay ta đem ta bán. Bán có mối ta mua. Mình bán mình về mình lấy tiền về mình sống. 살아 숨쉬는 자연. 갯벌은 그 안에 생명을 키워내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살아갑니다. Đất ở đây là khu vực đây là của cuộc sống của mình mà. Đây cũng như mình để như nuôi sống hàng ngày của mình trong gia đình của mình trong rừng. Đây là khu rừng rất quan trọng. Dạ. Anh nói cho em câu là gì khu rừng này là khu rừng đất đây là quan trọng của người dân ở đây. 반나절 만에 벌써 바구니가 한가득입니다. 우리나라 강골처럼 생겼는데요. 꽝하오. 아, 한국말로 이게 굴인데 이게 강굴이에요, 강굴. 그러니까 이 민물하고 이것도 역시 바닷물하고 합해지는 지점에서 보는 이런 강굴이에요. 꽝하오. 꽝하오. 굴. 코리안 굴. 꽝하오 굴. 아. 이걸 꽝하오라고 부르네요. 힘들어 잡은 수확물 앞에서 기분 좋아진 가족들. 저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이 글로 맹그로브 이 숲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이 그 폐허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복원이 돼서 이렇게 생태계가 다시 이렇게 다 살아나는 그 자연의 그 정화, 치유 이런 그 능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생태계군요. 자, 조개하고 굴하고 많이 잡아갑니다. 개하고 묵직해진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반준 씨 가족은 출발 전 이렇게 바닷물에 몸을 씻어줘야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바다는 그렇게 어부 가족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중한 미천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갯벌로 갈 땐 못 봤던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절 위에 구경을 시켜주나 했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hồi nãy nước cạn, giờ nước lớn mình vô đường này, hồi nãy nước cạn đi ra đường kia. 습지를 피해 섬 안쪽 깊숙이 자리한 이곳이 전반릉 시의 아홉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오전 작업을 끝낸 가족들이 서둘러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남편 점반중 씨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오히려 여자 식구들보다 부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거기엔 어부 가족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như dụ là trưa mình đi về nè bắt đầu vợ chồng xúm lại mần ăn xong rồi cái đầu trưa chứ bắt đầu ăn xong vợ chồng con cái ăn xong bắt đầu mình nghỉ trưa chút xíu cái đầu đi mần tiếp khoảng một hai giờ đi mần tiếp mần vô rừng mần vậy chiều mần sáng mần chiều mần 가족이 함께 준비한 덕분에 점심상이 금방 차려졌습니다. 메뉴는 아니나 다를까 뻘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 고맙게도 직접 가서 제게 권하십니다. 와, 능맘에 찍어서 먹는군요.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념인 능맘에 찍어서 한 입. 아주 달콤합니다. 응원. 후한 대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볼까 싶어서 한국식 게 먹는 법을 하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코리아 스타일 한국 게 딱지에 쓱싹쓱싹 비빈 밥. 어르신 입맛에도 맞으시나 봅니다. có đi bắt chứ như sáng vậy đó là mạnh mấy anh em cùng nhau đi xuống thuyền đi bắt bắt xong mà chưa về.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담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건조의 어부 가족과 헤어져 돌아가는 길. 저는 보았습니다.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들은 자연 또한 그렇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조의 부활, 바로 그 힘입니다. 디데이? 맹글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베트남의 허파 건조. 그곳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원시 자연의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뒤바꿔놓은 변화의 주역 건조 사람들의 지혜와 강인함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의 봄을 만나러 북부 고원의 거친 산악지대로 향합니다. 그곳에 누구보다 봄을 기다려온 미지의 부족, 투라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넘는 우정의 나라 베트남. 오래 새긴 친구처럼 가깝지만 또 우리와는 많은 것이 달라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베트남의 남동부 건조에서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대도시인 호치민과 가까이 있지만 그 풍경은 너무도 색다르게 펼쳐지는 곳 건조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찾은 이 시골 마을에서 저는 잠시 지도를 접고 정해진 길이 아닌 눈길 가고 발길 머무는 곳을 따라 무작정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한켠에 무언가가 잔뜩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돗자리, 어릴 적 시골집에서 쓰던 것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요즘 이곳 마을에선 돗자리의 재료가 되는 이 작물 수확에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 키를 훌쩍 넘기는 길고 가는 키다리 식물. 우리네 시골 농가에서도 흔히 보이는 왕골과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요? không có theo như thì mình kêu cái thân cối của cái nó tròn là mình kêu cây cối còn cái loại mà cái lát mà nó vuông như lát vuông như vậy nè thì người ta kêu là gọi là lát 세모난 줄기를 세 줄기로 잘라 다시 볕 좋은 곳에 말려줍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 ngày. Còn nếu mà mình muốn chất vô để sang năm mà mình dệt chiếu luôn đó là phơi kỹ lại là tất nhiên phơi được 3 ngày, 3 nắng luôn đó.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연중 무더운 날씨인 까닭에 지혜우는 예로부터 베트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래 두고 쓰기에 이 란만한 재료도 없었죠. Cái cối của mình đây nè. Dùng mình ở đây là ở gần Cần Giờ mình là dùng nước mặn rồi. Nhưng mà ở đây là coi như là nửa mặn nửa ngọt. Thành ra cái cọng cối này nó bền hơn mà cối Bến Lức Long An hoặc là Đồng Tháp. Đồng Tháp Bến Lức Long An là nước ngọt. Cái cây cái cọng cối này nè nó giòn. 보기엔 소박해도 이 돗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과정과 손을 거쳐야 합니다. 자리를 짜는 것만 어른 둘이 하루를 꼬박 매달려야 고작 두 개 남짓을 짤 수 있는 고된 과정이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랏을 다듬고 찌우를 만드는 걸 익혀온 건조 사람들에겐 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Đối với tôi thì làm chiếu cối này đó giờ là coi như là muốn có mình duy trì ngày sau này con cái nó vẫn làm về cái chiếu cối này tại vì cái chiếu cối này là truyền thống của Việt Nam mình từ xưa tới giờ mình không muốn thậm chí cái da này mình có thể mình đăng võng cũng được. 전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어머니에게서 딸 그리고 그 딸에게로 대물림해 온 사람들. 그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겠죠?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이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건조를 떠나 더 오래된 삶의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 여정은 베트남의 북서쪽,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라오카이입니다. 베트남의 최고봉, 해발 3,000m에 이르는 판시판 산자락 아래 드넓게 펼쳐진 땅. 라오카이의 산악지대는 태초의 자연환경과 그 자연을 이용해 살아가는 순박한 소수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베트남 주류민족에게 밀려 말 그대로 첩첩산중, 이 고립무원의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동떨어졌지만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풍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베트남 북부의 산악 지역은요, 이렇게 굉장히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굉장히 험한 지형에서 이 소수 부족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지혜로운 그 삶의 어떤 경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품을 창출해냈군요. 마치 그 최고의 그 설치 미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수부족들이 그 지구를 아름답게 조각한 그 조각가인 셈이죠.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삶의 흔적들, 그 강인한 생명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삶의 풍경이 있습니다. 산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라오카이의 소수민족들. 이곳은 해발 900m에 자리한 라오카이 소수민족 재래시장인 바카시장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엔 인근에 사는 고산족들이 산 몇 개를 넘어 가지고 나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먼저 띈 것은 상인들의 화려한 옷차림. 가서 말을 좀 건네봤습니다. 짜오. 야, 예쁩니다. 대빠. 싸고 될까? 까이지? 까이라이 까이지? 왜 이거 싸? 왜 이거?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인의 방문이 낯선 듯 하나같이 수줍은 표정입니다. 시커먼 아주 새콤해요, 새콤해. 먹나봐. 먹어봐. 여기다가 금니를 하나씩 하셨어요. 네?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금니. 몽족 여인들의 특징이랍니다. 행복을 부르는 색이라고 하는 빨간색을 바탕으로 노랑, 파랑, 녹색 등 색색의 실로 수놓은 의상들. 소수민족 여인들은 장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아, 이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나 이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옷이 정말 뭐 꽃이 여기저기 막 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제일 아름다운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설렙니다. 아. 54개에 달하는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은 보통 옷 색깔과 모양, 언어에 따라 부족을 구분합니다. 가장 화려한 플라워 몽족을 비롯해 빨간색 두건을 쓰고 다니는 레드 자우족, 그리고 검은 염색 옷을 입고 다니는 블랙 몽족까지 구분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베트남 하면 떠올리는 오토바이, 쌀국수 등 문명의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엔 마치 박물관에서 걸어 나온 듯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카이의 소수민족들은 곧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리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중 유독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향을 파는 노점. 특별한 그날에 쓸 중요한 품목 중 하나랍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향을 파는군요.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이들 소수민족에게도 음력설은 중요한 명절 중 하나입니다. 설맞이장을 본 이들이 하나 둘 돌아간 후 저는 더 외지고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해발 1600m. 판시판 자락에 위치한 또 다른 소수민족의 천국, 시마카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하면 먼저 덥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이곳은 선선하다 못해 겨울엔 추운 곳. 베트남에선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고원의 산악마을입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의 소수민족들은 왜 평지를 놔두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왔을까? 그 답이 궁금했던 저는 시마카이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도 미지의 부족으로 알려진 투라우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침 마을 입구엔 노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꺼이 집안으로 안내해 주시더니 물부터 내주십니다. 가몬, 가몬 이용.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그런지 물맛도 다릅니다. 아, 물맛 좋네요. 시마카에 와서 처음 본 투라오족.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검은 두건을 두르는 것이 이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재밌는 전통도 있는데요. 머리 가려울 때 쓰는 머리 긁개입니다. 이 두건하고 이 복장이 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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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름답습니다. 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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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곳 시마카이가 아닌 중국 운남성 남동부에 살았다는 투라오족. 7세기부터 시작된 중국 운남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주류민족의 박해를 피해 대거 남하할 때 이들 역시 시마카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50여 년. 평지 사람에겐 살기 힘든 땅이지만 투라오족에게 이 고립된 땅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투라오족의 집에서 난생 처음 보는 빨간 옥수수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살았던 까닭에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층짜리인 줄 알았는데 또 한 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1층과는 달리 투라오족은 이렇게 2층에 다락을 만들어 창고로 사용합니다. 창고엔 먹을 것이 그득합니다. 모두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며 수확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창고에 겨울 양식을 저장해 두는 건 베트남에선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그것은 심학가의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심학가에는 겨울이 아주 추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미리 양식을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송띠응아 씨 가족과 헤어져 나오는 길, 산정상에서나 볼 법한 자욱한 안개가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앞이 잘 식별되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다락논을 가는 농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소가 이렇게 논을 가는구나. 아싸! 짜오. 어이. 돌투성이의 비탈진 땅이지만 웬만한 것은 모두 산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투라오족 사람들은 땅 한 뼘, 흙 한 줌도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 흙이 굉장히 차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갈기가 어렵겠는데 이 아저씨가 아주 쟁기질을 잘하십니다. 척박한 땅, 짙은 안개 속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서 경외감마저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계단식 경지가 있는데요. 이 복잡한 경지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뿐이 없군요. 외지인의 눈으론 많은 것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산중인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철철마다 많은 것을 내주는 고마운 터전입니다. 네, 봐야 돼. 레이 phân về cấy thì muốn được, không có phân là làm gì cấy được. Đây là cấy ngô, cấy ngô, cấy đậu. 문명과 멀리 떨어진 채로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세상 밖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한 생활을 즐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심학가이의 산 중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에서 처음 만난 투라오족의 아이들. 그런데 어딘지 낯익은 풍경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건 우리의 전통놀이에도 있는 팽이입니다. 팽이를 가지고 재질을 부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심이 살아난 걸까요?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아봐. 이렇게 해서 이게 팽이가 이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아래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돌렸는데 여기서는 이게 위에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이가 도는데. 호기심이 발동해 아이들에게 대결을 신청해 봅니다. 한번 해봐. 보기 좋게 그만 졌습니다. 돌았어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면서만 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놉니다. 돌아가는 팽이에 또 다른 팽이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저거에서 딱 맞추는 것도 있나 봐.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팽이치기를 하나 싶었는데 내일이 바로 투라오족의 1년에 딱 하루뿐인 설날이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설맞이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요. 투라우족의 전통주를 대접하시겠답니다. 가먼 가먼 리우. 죽숙해. 그런데 생각보다 술이 씁니다. 아, 독해요. 하지만 이 독한 술을 투라우족은 손님이 왔을 때나 설날에 꼭 마십니다. 그래야 병이 생기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깨끗이 닦아낸 큰 나뭇잎에 산중에선 보기 드문 귀한 재료들을 담아 쪄먹는다는 이 밥도 설상에 꼭 올라가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맞지요? 레이 bây giờ buộc đồng lấy để lá buộc đồng rồi lại lấy đi để nuôi đốt lửa vào đun thì qua ngày ăn được thế thôi. 조상 대대로 먹어온 이 설날 밥엔 정성 들여 차린 귀한 음식을 먹고 한 해를 잘 나라는 투라우족 사람들의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푸옹짱 씨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이 요리는 오늘 가족들에게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명절에 여러 식구들이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는 그 음식이에요, 음식이. 우거방아! 그런데 끓고 있는 냄비 위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태람. 레이 가가는 라데이 데 레이 레이 안 떼면 안. 이곳 마을에선 푸옹짱 씨의 집처럼 돼지고기를 부뚜막 위에 걸어 거기서 나오는 연기로 훈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제를 한 후 말려두면 설날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언제든 꺼내서 요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훈제한 고기를 숯불에 구운 뒤 고기에 묻은 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썬 후 다시 한번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테리. 안테리?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이걸 오래 먹어야 되는데 이걸 오래 저장하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훈제를 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달아놓고 이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사이 2시간 동안 푹 끓인 나뭇잎밥이 완성됐나 봅니다. 농류 됐나이 대 백일 나 그지? 야, 다 익었나 보다. 그지? 꽁꽁 쌌던 나뭇잎을 펼치자 그 안에 먹음직스럽게 생긴 찹쌀밥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기다리던 첫 시식의 순간 나뭇잎의 향이 그윽하게 입안을 맴돕니다. 농원! 맛있어요. 맛있어요. 푸옹짱 씨 말처럼
정말 반찬 없이 밥만으로도 충분한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나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심은 또 얼마나 좋으시던지요.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를 들고 아이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뿌리째 들려있는 이 나무는 천상의 과일이라 해서 예로부터 투라우족 사람들이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온 복숭아 나무인데요. 이 나무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복숭아 나무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장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투라우족 마을의 언땅을 뚫고서 가장 먼저 봄을 안겨다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라우족 사람들은 봄과 함께 찾아오는 음력설에 집집마다 복숭아 나무로 장식을 해 새해를 맞이합니다. 복숭아 나무를 찾아 마을 뒷산으로 향한다는 까이턴 씨 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따라 저도 함께 산으로 향합니다. 산비탈에 위토롭게 서 있는 복숭아 나무. 투라우족 마을엔 이런 야생 복숭아 나무가 산 지천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야,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반쯤 피고 몽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가지를 이렇게 막 꽃봉오리를 피운 이맘땐 복숭아 열매보다 꽃이 달린 나무가 더 반갑습니다. 복숭아 가지가 탐스럽고 이제 막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해서 이렇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봄을 봄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행복을 비는 그런 나뭇가지예요. 산에서 내려온 까이턴 씨 모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에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복숭아 나무를 놓아둡니다. 투라우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오랜 믿음이 집안을 환하게 합니다. 엄마 상에 뭐 사들 정박대, 내 장대, 장콜라 장대, 봉 장대. 내 장대네.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들이 길을 끊어놓아 고립된 삶이 숙명이 되어버린 곳. 그 척박하고 외진 땅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언 땅 위에 피는 봄꽃을 꼭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산중 생활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고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